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어중간한 시간인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썰이 있으니까, 그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1년 현재,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네. 상당히, 이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편리해진 것들이 많죠. 일단 뭐집 구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엔 주택이나 뭐 단칸방 같은 거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금도 아파트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주택 같은데 세 방이라고 하죠. 막 그런데 이제 한그 주택 안에 이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땐 저희는 그랬거든요. 현재는 아마 그렇게 사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현재는. 뭐, 쪽방촌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다 가능한 세상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동영상도 볼수 있는 건 기본이고, 사진 찍고, 메시지도 보내고, 거기다가 음식 주문까지 하고, 뭐, 업무도 볼수 있고, 은행 업무까지 다볼수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상당히 편리해진 것들이 많아요. 예. 많은데, 무조건 세상이 편리해진다고 해서 다 괜찮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편리해졌기 때문에 궁핍해지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저는 편리해짐과 동시에 사람들은 궁핍하고 힘들어진 것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뭐 공감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방송에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제 유튜브를 이제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편리해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편리해진 만큼 돈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가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배달 음식 같은 거 옛날에는 이제 음식값에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음식값만 지불하면 그냥 배달비 따로 낸다는 생각 자체는 안 했어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음식 시키면 그냥 배달비는 그냥 옵션이죠, 그냥. 예, 네, 음식 시키면 그냥 음식값만 내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배달 어플 시키고, 스마트폰 어플 버튼 몇번 가지고, 툭 건드려가지고 배달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배달 음식의 종류도 많아지고, 24시간 배달하는 것도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집안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배달 한번 시켜 먹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예. 네. 제가 제 방송에 자주 오시는 이제, 시청자분 중에 우리 매니저분이죠.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이제 배달 일을 하는데 야간에 이제 잠깐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 일을 하는데 한 10건 정도 하는데 10건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배달 한번 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7천 원 정도 든대요. 서울 기준으로. 그러면 뭐 프로모션 이런 게다 갖다 붙었다 하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음식을 이제 주문을 하는데 음식값 플러스 배달비가 못해도 5,000원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음식값이 절대 싼 것도 아닙니다. 예. 음식값이 절대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값 플러스 배달비 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갑 사정은 더 얇아졌죠. 예, 더 얇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두 번째는 또 스마트폰 쓰면서
그 스마트폰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예. 네. 스마트폰 원가가 100만 원 넘죠. 그냥 100만 원 넘습니다. 한 120, 30 하죠, 요즘에 나오는 거. 아이폰 같은 경우 원가만 하더라도 150만 원 넘어가죠. 그냥 폰 하나가 150만, 100만 원 그냥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일시불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의 약정이라는 이제 24개월짜리 약정, 아니 36개월 약정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 지원금 받고, 나머지는 이제 나누기 24 해가지고, 요금제 포함해서 돈을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폰을 구입하면 한 7, 8만 원 나옵니다. 네, 7, 8만 원. 요즘 최신폰 같은 경우에. 5G로 가서 이제 무제한하면 10만 원 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내기 때문에 남들도 이 정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나랑 비슷한 요금제 했을 테고 이것저것 다 뺀다 해서 한 10만 뭐 다른 사람도 이만큼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우리가 폰을 쓰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게 지출이. 예. 네. 예전에 폴더폰 쓸 때는 요금이 한 2, 3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다였어. 물론 전화통화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이상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기본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요금을 지불한 돈이 한 6, 7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나온다. 많이 나온 사람은 10만 원 이상 그 이상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뭔가 유택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나간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편리해진 만큼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배달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나는 게 뭐냐면 바로 집값이에요, 집값. 네. 물론 이게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대부분 아파트로 사람들을 많이 살고 싶어 하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앞으로도 아파트 많이 지어지겠죠, 집에 반하면서. 네. 근데 아파트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주택이나 뭐 그런 빌라 같은 곳에 비해서 상당히 편리하죠. 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 안에 웬만한 거다 있고, 정원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화단도 있고, 뭐, 문화센터도 있고, 슈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길 들어가려면 돈이 부지하게 많이 깨이죠. 솔직히 말해서 평생 벌어도 될까 말까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 보면, 그만큼 편리해진 만큼 돈은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돈은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추억거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예를 들어 추억거리라고 할수 있는 거, 재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오락실이죠, 오락실. 예, 고전게임. 제가 아는 고전게임이 다 여러분들 어디서 보던 거예요? 여러분 동네 오락실에서 보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오락실 있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오락실 있나요? 없어요. 뭐, 시내 번화가 같은 게 아니면 오락실이 없습니다. 예. 네. 오락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이 아니라 한 판에 500원, 600원 하는 왜 펀치나 아니면 뭐, 이제, 인형 뽑기라든지 한 번에도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예. 네. 그런 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락실하고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이제 편리해지면서 뭐 스마트폰 폰게임도 생기고 이제 PC게임도 하잖아요. 예. 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곁에 두었던 이제 오락실들이 지금 보기 힘듭니다. 아마 지금 남아있는 오락실도 또 버티기 힘들 거예요. 예, 네, 버티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많이 안 몰립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오락실 게임도 집에서 할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냥 오락실 기계를 이제 통째로 사가지고 집에서 할수 있잖아요. 원 없이 할수 있으니까 굳이 오락실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실 게임 말고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오락실 게임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오락실과 더불어서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문방구입니다. 문방구. 문방구가 아예 멸종한 건 아닌데 옛날에 한 이제 초등학교 앞에 이제 문방구가 보통 3개, 많으면 4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개밖에 없습니다. 1개밖에 없고 옛날처럼 막 문방구가 막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어린 시절 문방구라고 하면 어떤 공간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제 학용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그 학용품도 팔고
이제 슈퍼도 같이 하면서 완구점도 같이 하는 약간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오락실도 끼고 있는. 예. 옛날에 우리가 문방구라고 하면 그냥 만물상이었죠, 만물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방구는 그냥 학용품 파는 게 아니라 뭐 장난감도 있고 미니카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다니던 목에 있던 이제 문방구는요, 오락실도 같이 옆에 있었고 분식점도 있었고 좀 무리하긴 했지만 콘솔기기도 해가지고 안에 이제 콘솔기기 이제 한 30분에 500원씩 받아가지고 이제 플스 원 해가지고 방 안에 짜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돈 받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물론 거기는 지금 이제 다 허물이고 다른 게 이제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억거리로 얘기했던 것들. 골목길도 없어지죠. 재개발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음악 파일이 이제 MP3를 듣잖아요. MP3. MP3를 듣다 보니까 당연히 워크맨, 뭐 카세트라든지 CD 같은 거 요즘 사서 듣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누가 사서 듣습니까? 그 CDP 굉장히 크고 주머니는 꽉 차고 그리고 워크맨은 굉장히 무겁고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들고 다니면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부르죠. 예. 네. 근데 한 번씩 그 제가 워크맨 얘기하잖아요. 예. 네. 워크맨이 그러울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워크맨 가지고 있어요. 몇개 가지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장 나면 수리할 데가 마땅히 없어요. AS점도 없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뭐, 어린 시절에 다녔던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좀 많이 놀랄 거예요. 격세지가. 내가 다녔던 학교가 없어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없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에 있던 것들이 싹다 사라지고, 거기 막 아파트 올라가고, 새로운 건물 올라가고 하면서, 오히려 막 그런 것들이, 야, 정말, 야, 멋있어졌다는 생각보다는, 와, 그래도 추억 생각해서 여기 왔는데, 많이 변했네. 역시 세월의 무게는 이겨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는 올랐지만, 생활 수준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많이 나가.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오히려 편리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우울해진 사람들이 많아. 예. 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간 돈이 많은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생활하면 드는 돈. 뭐 세금도 많아지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살면 또 아파트 관리비 들거 아닙니까? 관리비 같은 거 들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걸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네. 모든 사람이 아파트가 살수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노력한다고 해서 또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격이 올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서 이제 쫓아갈 수 없는 정도로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자기 집 방한칸도 못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세대 중에. 예. 네. 고시원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한 4평, 5평. 아니면 옵탑방. 뭐 이런데. 뭐 말이 주거 환경이지 주거 환경이라 보기 좀 민망한 곳도 있죠. 예. 네. 그런 데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아졌죠. 예. 네. 그러니까 뭐 IT기기나 어떤 그런 전자기기 같은 거는 잘 다루는데 막상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면 야 여기를 돈 주고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활 환경 굉장히 좀좀안 좋게 되어 있어요. 예, 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좀 그런 궁핍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예, 네, 실제 생활적인 어떤 그런 질은 안 올라갔다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이나 만남이 줄어들었다. 자,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잖아요. 스마트폰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예, 굳이 만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란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대화를 다할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이런 메신저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거야. 만나서 할 얘기를 거기서 다 하다 보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일단 이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예. 그리고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뭐 관심도 안 가지. 근데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과 부딪힌다거나 뭐 혼자 있는 게 좋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언택트 사회 아닙니까? 언택트 사회.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뭔가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만남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버리다 보니까,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야, 아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친한 친구끼리도 웬만하면 이제 이런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만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만날 기회도 없어지고. 만나고 나서도 할 얘기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감이 상당히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서 사람들이 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글을 읽지도 못하지만 읽는 능력도 떨어지고, 자, 쓰는 능력도 떨어져요. 쓰는 능력도 떨어지고, 자, 말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 인간이 발달한 데서도 말하고 듣고 쓰고의 기본적인 이 피지컬의 능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낮춰버리는 거야. 왜냐? 원래 인간이 원래 쓰고 적고 외우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걸 스마트폰 대신해 주다 보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매크로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많이 늘리잖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적고 외우고 보고 하면서 하잖아. 근데 그걸 스마트폰 대신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정작 사람 개인 자체의 어떤 머리는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져요. 예. 네. 지금 10대 친구들 스마트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 아닙니까? 지금 10대 친구들 중에 난독증 환자가 굉장히 많대요. 글을 못 적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이렇게 위아래로 하다 보니까, 훑어서 읽다 보니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야. 예.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워낙에 스마트폰으로 글 읽고 하다 보니까 막상 글을 못 읽는 경우. 예. 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어떤 그런 지적 능력은 스마트폰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약간 매크로적인 방식으로 올리는 게 맞아요. 스마트폰을 다 사용한다고 내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대신해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스마트폰 쓰다 보니까 머리가 해야 되는 것을 스마트폰을 대신해 주는 거야. 우리가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암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가지를 안 하다 보니까 암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암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무조건 편리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빼앗아간 게 많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무조건 세상이 편해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그거 분명히 다 돈일 거예요.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해야 돼요. 비싼 돈을 지불하는 만큼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시대가 발전하면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 돈이잖아요, 다. 다 돈입니다. 키오스크도 돈이고 스마트폰도 돈이고 다 돈이야. 그리고 그걸 계속 쓰면 쓸수록 우리의 기본적인 머리는 점점 발달하는 게 아니라 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전화기 하나 없는 건데. 잠깐 없다고 불안에 떨어진다거나. 스마트폰 요새 그런 분들 많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이거 배터리 한15% 미만 떨어지면 빨간색 변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빨리 충전해야 된다고. 이거 스마트폰 지금 꺼진다고 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 꺼진다고 해서 막 무슨 지구 종말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편한 것만이 정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